여러분, 부부집 캘리파의 켈리입니다. 며칠 동안 진짜 집 구조도 변경을 해보고, 그리고 모자란 인테리어 소품들도 이제 구매하러 다니고, 진짜 바빴거든요. 드디어 오늘 한90% 정도가 완성이 된것 같아요. 저희가 왜 이렇게 거실을 두 개로 나뉘어서 서로의 공간을 갖게 됐는지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라떼파파가 아주 그냥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려줬거든요. 정말 바리스타 남편이면 좋은 점. 언제든 정말 맛있는 커피를 원할 때 먹을 수 있다. 사실 저희가 영상에서, 첫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듯이 저는 INFJ, 인프제의 성격이고 남편은 ESTJ예요. 진짜 극과 극의 성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인테리어도 엄청 다르더라고요. 어느 순간 갑자기 라떼파파가 급발진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이곳저곳 가구 배치하고 정말 모자란 소품들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제가 지금 11시쯤에 남편이랑 라떼파파랑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1시 20분이 됐고 라떼파파는 그 전부터 막 혼자 막 이거저거 막 움직이면서 난리부르스를 다쳤어요. 그래서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옛날보다 집이 좀더 효율적으로 바뀐 것 같고 아늑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집이 그래도 생각보다 되게 더 아늑해지고 예뻐진 것 같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이제 여기는 좀 휑하긴 한데 오늘 저희는 여기 이제 테이블이랑 그리고 저기 조명 그리고 좀 정리정돈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지 관련한 것들을 좀 사려고요. 오늘은 제가 촬영을 위해서 운전대를 갔는데 그래도 많이 늘었네. 이 정도면 괜찮아. 주차는 힘들어서 남편이 해줬어요. 주차는 언제쯤이면 될까요? 비키래요. 여기에 이것저것 진짜 많고요. 저희는 지금 이케아에 왔습니다. 렛츠고! 똑같은데 이렇게 좋지? 예쁜데? 저기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와, 무겁겠다. 와, 그래도 운명처럼 딱두 피스 남았어.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근데 우리 어떻게 끌고 가냐? 근데 사이즈가 다른데? 뭐야? 높은 애구나. 그럼 이거는 사람을 불러야겠다. 50만 원 넘었어요. 한 53만 원? 먹어야 돼? 안 먹을 수 없지. 핫도그. 그거보다 좀더 크게 쭉 추가. 만원. 자기야, 아이스크림은? 옛날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 먹었을 때 기억나. 그냥 빵에다가 소시지만 나온 걸 먹었잖아. 케첩 있는지도 모르고. 맛있네. 벌써 일몰. 오늘 한게 없는데 이렇게 시간 빨리 어떻게 길어? 길은 남편이 운전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이곳저곳 가구 배치하고 정말 모자란 소품들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이케아나 아니면은 좀 다른 좀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들을 찾다 보니까 꽤 되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완성시킨 그런 이제 인테리어를 보면은 사실 막 그렇게 크게 비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정말 나름의 만족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정말 큰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큰 만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제 공간을 먼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우선 제 공간은 이런 공간이고요. 원래 이 공간이 원래는 남편의 라떼파파의 공간이었어요. 사실 그렇게 넓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여기가 한 3평 정도 나올 거예요. 여기 공간이. 그죠? 한 3평? 저는 라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라탄 등으로 조금 따뜻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 있는 계단이 보면은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우드톤으로 맞추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저 또한 우드톤 그리고 좀 색이 좀 톤 다운된 색깔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공간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면은 지금 이 자리예요. 저는 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찻자리 요거 하나 그 명상 자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요게 찻자리 요곳은 저의 이제 마음 수련 정신 수양을 할 때 쓸 그런 이제 싱잉볼인데 잠깐 들려드릴게요. 마음이 안정이 찾아와요. 이거를 하면 정말 작고 그렇게 이것만으로도 저는 저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 보니까 생기게 된 저만의 아지트 같은 공간이 되었어요. 이제 라떼파파 공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공간이 일을 하는 저의 공간입니다. 우선 뭐 이렇게 간단한 액자와 요거 거울 같은 경우에서는 켈리가 예전에 사놓고 안 쓰던 거울인데 창고에 박혀있던 거울 꺼내와서 벽에다가 달고 이거의 거울 사이즈에 맞는 프레임을 제작한 다음에 그 LED 조명을 뒤로 연결해서 간접 조명을 연출을 했어요. 이건 제가 커피를 만드는 공간. 이 공간은 저가 티를 마시는 공간. 여기가 생각보다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한 바닥에서부터 한 3m 정도 되는데 위에가 심심할 것 같아서 설치한 선풍기를 달았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밝아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빛을 조금 막아놨어요. 이렇게 해서 라떼파파의 개인 공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의 이제 성향이 정말 다른 부부지만 어떻게 싸우지 않고 각자의 존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죠?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